옛날에는 이 소 불고기가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습니다.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나 아니면 자기 집안에 아주 중요한 대소사가 있을 때 그럴 때 소고기를 접할 수 있었어요. 너무 그냥 좋았죠. 아, 나 불고기 먹었다. 막 이 냄새도 그냥 남한테 알리려고 하고 다녔죠. 옛날에 제일 처음에 나온 하루라. 그렇게 속 몇 시면 되지. 불도 오래 가고 좋고, 아, 노자리가 제일 좋아. 하루에 참숯을 넣어야지 참숯 온도가 어디로 바깥으로 새지 않고 그냥 그 열을 오롯이 고기하고 그냥 어우러지는 것 같지요. 참숯은 고기를 다 드실 때까지 온도 유지를 해 주어서 똑같은 고기 맛을 느끼면서 드실 수 있습니다. 칼로 일일이 두드려서 그래야지 부드럽고 또 양념이 제대로 스며들어요. 바로 무쳐야지 고기 색깔이 변하지 않고요. 살아있는 고기를 그냥 드시는 것 같아요. 얇게 썬 소고기가 이렇게 살짝 구워지면 그 육즙하고 살아있어서 고기의 제맛이 나는 것 같아요. 옛날 하루하고 참숯하고 그 소고기가 어우러져서 광양불고기는 그 맛에 드시는 게 어떤 재미인 것 같기도 해요.